어제 허은하 전 의원에 이어 문병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과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도 내일 탈당을 선언합니다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. 안영근, 한광원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신당행을 택했습니다. 양당 정치가 이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데 무능하다.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5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종이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창당 기준을 넘긴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자평했습니다. 정당법상 창당을 하려면 전국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시도상에서 1,000명 이상의 당원이 모여야 하는데 이준석 신당 측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. 개혁신당은 창당에 필요한 요건을 다 채웠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1, 2주 내로 창당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준석 신당의 현역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반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